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향후 등장할 클래스 스코어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정확히 어떤 컨텐츠일지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만약 공격력업처럼 여러가지 버프 효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여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MP 획득 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MP 획득 영업, 보구로 NP를 수급해서 주회를 도는 흔히 말하는 시스템 서번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요. 아츠 서번트 중에서도 애매하게 NP가 부족해서 특정 클래스에서는 주회가 안 되는 서번트들이 이 MP 획득 영업을 받는다면 주회가 잘 돌아갈 것이고 아예 주회가 안 됐던 서번트도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츠는 이미 충분히 주회 성능이 좋은 서번트가 많이 있어 아츠보다는 사실상 퀵에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퀵 서포터인 스카디와 룰카디에게는 MP 획득 영업이 없기 때문에 퀵 딜러에게 MP 획득 영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보그로 인한 수급률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서번트에게 특히 퀵 서번트에게는 이 MP 획득 영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퀵 서번트의 클래스 스코어를 해방해서 이 MP 획득 영업 스킬을 찍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평범한 다른 아츠 서번트나 MP 획득 영업이 있는 퀵 서번트에게도 기본적으로 주에서 수급량이 올라가니까 중요한 효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격 영업인데요. 생각보다 되게 평범하죠? 당연히 커맨드 성능 업은 특정 커맨드밖에 효과를 받지 못해서 서번트의 딜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 당연한 효과인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공격 영업은 특정 커맨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바로 버스터 커맨드인데요. 버스터 서포터인 코얀과 오베로는 버스터 성능 업과 보급 위력 업 등 여러 가지 버프를 줄 수 있지만 두 서번트 모두 공격 영 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약 버스터 서번트에게 공격 영 업이 있지 않다면 마지막 3라운드까지 공격력업이 없어 딜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태그호의 데미지 계산식을 보면은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게 다가 아니라 공격력업과 커맨드 성능업, 보구 위력업은 딜 계산을 할 때 서로 고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터 성능업만 60% 올라가는 것보다 저 세 가지 효과가 골고루 올라가는 게 더 딜이 높게 나오지만 하필 버스터 서포터에게는 공격력업이 없어서 딜러가 공격력업 버프가 없다면 마스터 버프를 주는 3라운드 말고는 가뜩이나 예장도 흑성배가 아닌 젤릿이나 50차지 예장을 착용하는 버스터 서번트라 1, 2라운드에서 굉장히 딜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 버스터 서번트에게는 이 공격력업 버프가 중요해서 퀵이나 아츠 서번트보다 버스터 서번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스코어를 해방해서 공격력업을 먼저 뚫는 게 중요하겠고 마지막은 보급 위력업인데요. 보급 위력업도 어떻게 보면 버스터 서번트를 위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버스터 서포터인 오베론의 3스킬에는 보구 위력업 부스트 효과가 있고 이 보구 위력업 부스트는 버프를 받는 서번트에게 적용되어 있는 보구 위력업의 수치가 두 배가 되는 말도 안 되는 버프로 이 스킬 덕분에 버스터 서번트는 젤릿이나 50차지 예장을 착용해도 다른 커맨드에 밀리지 않는 딜을 보여주고 이 효과는 예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아츠나 퀵 서번트도 3스킬에 있는 버스터 성능업의 효과를 받지 못하지만 이 보구 위력업 부스트 효과 때문에 흑성배를 착용하고 오베론을 사용하며 그래서 버스터 서번트 중 흑성배로 주회가 가능한 몇몇 서번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효과 말고도 만약 클래스 스코어에 어펜드 이스킬처럼 차지도 해방시킬 수 있고 만약 그 수치가 30%가 된다면 버스터 서번트 중 50차지 서번트는 흑성배를 착용하고 주회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라 다른 무엇보다 무조건 차지를 먼저 해방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가 만약 클래스 스코어에서 원하는 스킬을 해방할 수 있다면 해방시켰을 때 좋은 효과가 되겠는데요. 과연 이 신규 강화 시스템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이 클래스 스코어로 퀵을 어느 정도 구원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며 다들 가챠 대박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